비옥한 땅이 많아 대를 이어 농사짓고 살아온 마을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집에서 66년째 살아오셨다는 여영자 할머니. 달게 아침밥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닭지 안려고 닭 네 마리. 먹기를 많이 먹는데 알을 안 나. 닭이 늙었어 이제. 닭도 늙었고 우리도 늙은 둘이 전부 늙은 사람만 사는 게 닭도 늙고 우리 영감 할멈 늙은이만 사는 집이요 우리는. 만년 대필 공영조 할아버지는 한시도 손을 놀리지 않는 제조꾼이죠. 내가 만든 거 이걸 만들었다 이게 썼더니 이제 그렇게 타작하려면은 이 도로케이가 이걸 만들려고 도로케이를 왜 뜯는 거 이렇게. 아, 수리하시는 거예요? 예. 손님 보여줄게 잘 봐. 스무 살도 넘은 할아버지의 경운기는 오늘도 이상무. 경운기도 이제 늦고 사람도 늦고 너도 마지막 나도 마지막 이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고장난 살림살이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긴 적 없답니다. 여기는 우리 영감님 살림살이 맨날 경운기 곤치는 데요 여기가. 그래서 경운기 센터라고 내가 이름을 졌지. 할머니 눈에는 죄다 잡동사니들. 할아버지에게는 무엇든 고치고 만들 수 있는 만물상, 아니 백화점이죠. 정정하셔. 아이고 뭐가 정정해요. 골골 뭐 10년이라고 하더니 골골거리며 살아요 이렇게. 3대를 이어 물려받은 옛 모습 그대로 부부의 100년 옛집. 66년 전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해 같은 집 같은 자리에서 5남매를 낳고 키워냈습니다. 어머니 처음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괜찮았지. 서로 좋았으니까 결혼이 됐지. 어머니도 마음에 드셨어요? 아버지요? 줬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부모님 이제 영에 따라 사는 거지 뭐 그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지으며 고단했어도 자식 키우는 재미에 살았답니다. 할 일도 못해요. 손이 우둔해가지고요 이제. 손이 벌벌벌벌해서 가는 세월. 장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날도 지나고 보니 쏜살 같은 세월. 엄하고 무뚝뚝한 남편 곁에서 할머니는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답니다. 옛날에다 비하면 성격 뭐 아주 참 다 죽은 거라고 봐야지. 성격이 그려. 그런데 이제 내가 대장이요. 내가 자꾸 아프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 옛날에야 뭐 어디 뭐 여자들이 말이야 원래 시비고 하느냐고 말이야. 마늘이 하나 다시 얻어도 된다고 짱짱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둘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밥도 내가 숨기 내가 해먹어야 되고 빨래 같은 것도 말이지 이런 거 해야 되고 참 이거 내 신세가 어떻게 되랴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가지. 묵묵히 힘든 시간 견뎌준 아내. 여든을 넘기고서야 고마움을 알게 됐답니다. 눈이가 작아서
바늘 가는데 시일 따라가듯 부부는 어딜 가나 함께입니다. 나는 못 따라가니까. 빨리 와. 나는 죽자 살자 따라가는 게 그래요. 불편한 몸 이끌고 행차하신 곳은 집 뒤에 텃밭. 가을 고구마 캘 때가 됐답니다. 아이고, 큰놈 들었네. 아이고, 좋네. 빨간이 좋놈 열었네.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며느리들한테 붙었으니까 아들 하면 가잖아, 며느리한테. 그지?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겨줄 생각에 평생 해온 농사를 그만두지 못한답니다. 이 농사 안 진다고 한 지가 한 80대부터 이제 말은 했어. 그렇게 맨날 입버릇처럼. 그런데 이게 또 안 짓는다는 것도 이게 소란 일이 아니야. 올해도 손주 며느리 챙겨줄 생각을 하니 고된 농사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이제 검 익을 때는 다 익었어. 꺾어서 따야. 때마침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건 주렁주렁 열린 가을 홍시. 아유, 몇 개나 땄어. 잘 익은 건 할머니 먼저 챙겨줍니다. 홍수를 다 따다주고 아주 고구마 캐느라고 힘들다고 따줬나. 그래 따줬어. 그래 따줬어. 네. 그래도 내적뿐이오. 그럴 때도 있어야지 해야지. 영감에 따다주니까 이걸 먹지. 나는 저것도 못 따서도 못 먹어. 그래 덕분이요. 그래 그것도 그래 저래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뭐 어떡해. 이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할아버지 끼니 챙기느라 평생 드나들었던 할머니의 부엌. 우리는 1억으로 사는 게 그냥. 나 시집 와서로 몇 년 돼서 전기 들어왔어. 몇 년 돼서. 자식들이 편하게 고쳐드린데도 괜찮다 했습니다. 곳곳에서 손때 묻은 세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방에 가지고 상가지 댕기기 힘들다고 그냥 여기서 둘이 저기 앉고 여기 앉고 이래 밥 먹고. 이거 칼토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방 수납장에서 할머니 맞춤 의자까지 재주꾼 할아버지가 솜씨를 발휘하셨다네요. 뭐 시골 사람이 먹는 거나 하지 뭐 할 거 뭐 있어? 전기 다 꼬먹어도 되는데, 아유 왜 그러나 몰라. 후라이팬도 마다하고 숯불이다 굽는 게 또. 나도 맞춰야 당신도 나를 맞춰주고 그러지.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다는 아궁이 삼겹살. 젊은 시절에야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지만 이제는 할머니에게 고기도 직접 구워주신답니다. 야, 입 벌려. 아이고, 싫어. 야. 어허, 참. 잘 더러운 손으로 먹으려고. 결코를 담아. 아이고, 참. 이 소박한 행복의 날들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열받아가지고 잘 꺼지고 하기가 좋아. 이거 이렇게 둘이 살다가 하나만 나오면은 하나 주고 하나 나오면은 더 서운하고 뭐 진짜 눈물 나오지. 이는 그게 제일 무서운가 봐. 아, 제일 무섭지.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 자기도. 아이고.
TV 그만 보고 자요, 그만. 아이, 알았어. 내가 언제 그렇게 뭐 맨날 TV만 그렇게 뭐 오래까지 들고 있었어? 빛이 완연한 주말 아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마치마자 고구마 너무 커도. 멀리 사는 큰딸이 왔습니다. 아니, 언제 오신 거예요? 새벽같이 해서 벌써 왔네, 어떻게. 고구마 캘 때 됐으니까 와서 고구마 캐가라. 캘라고 일찍 오면 다 캐놓고 계시지. 요거 요놈 꺼내. 캐놔. 이거? 응, 잘려. 도둑이. 아, 이쁜 도둑이요. 도둑도 이쁘잖아. 밉더라, 나도. 자식들 오는 날은 곧간 문 활짝 열리는 날. 감이에요, 감. 먹으면서 말랑말랑해지면 아버지 생각하고 나훈아의 홍시 생각하고 어? 그 노래만 들으면 진짜 엄마 생각나. 눈물 나, 진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나 눈물 나와. 하지마. 하지마. 눈물 나와? 그런 노래 있어 엄마. 네가 엄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안 좋다. 그런 때는. 왜 안 좋아? 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효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를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이제 깨달아. 평생 자식 걱정에 애태웠을 부모님 마음 왜 뒤늦게야 알게 되는 걸까요? 너무 뜨거워서. 오야 우리. 어이구. 우리 딸. 늘 봐도 반가운 도둑 둘째 딸도 찾아왔네요. 오는구나. 네.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봐. 네, 언니 하나 먹어봐. 줄 게 많더라니야. 조금만큼 먹고 맛있겠다. 또 사 먹고 그러지 뭐. 이것도 우리 감이야? 홍신님께 달지만 이거 또 있어? 없어. 이제 몇 개 가지고 가게. 이제 하나쯤 빠진 것이 다 죽어요. 생각밖에 안 해. 이거 못 써. 억신 거 하면 나는 억신 거 안 먹어. 오랜만에 사람 사는 활기가 넘치는 여영자 할머니의 부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잘 드셔요. 엄마가 먹을 시간이 없어. 맛있겠다. 맛있대. 응. 아이고 매워. 맛있다. 오늘 매워요? 매운 것도 못 먹어.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니 고등어. 아들 들어오면 고기 거주고 딸 오면 고등어 주고. 솜씨 좋은 딸들이 뚝딱 차려낸 고등어 조림 밥상. 부부에게는 호강이 별게 아니랍니다. 하시느라고 자리. 아이고. 불구 아버지 100세. 저는 150살까지 갈 겁니다. 꽃대가리가 너무 맵고 하다고. 안 매워. 이젠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한번 먹는 일이 흔치 않은 날이 되었죠. 잔철라도 저기. 엄마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너하고 같이 한 상에 밥 먹고 앉았으니까. 우린 더 행복한데. 딸이 따라 주는 거라 그런 거 어제 그렇게 어, 맛있냐? 참 좋네. 밥 한 끼 먹고 나면 금세 돌아서야 할 시간. 평생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딸들은 오늘도 넘치는 사랑을 싣고 돌아갑니다. 올 때는 반가웠지만 또 볼래는 않겠어. 눈물 난다. 밥 굶지 말고 엄마. 그래. 꼭 챙겨 드시고 아버지도. 네가 잘 챙기니까 우리 잘 먹어. 자꾸 많이 드셔야 돼요. 챙겨 드시고. 운전 조심해. 여기 길이 좁아. 그러고 차를 이렇게 차를 좀 못 다니지. 조금 작은 걸로 타고 다니지. 작은 걸로 바꿀게요. 네. 작은 걸로 바꿔. 네. 별 걱정을 다 하셔. 네. 가자. 잘 가자. 조심. 만날 때는 반가워서 헤어질 때는 이렇게 섭섭해.
자식들 하나 둘 떠나보내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건 두 사람뿐. 둘이 이제 서로 어린다시 이렇게 지내야지 어떻게. 그냥 이제 이제 사는 대로 이제 살아나가야지 뭐. 부부가 뭐 한 몸이지 뭐 말하자면 뭐 한 몸이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존재.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뿐이요. 어머님들은 그만해 이제. 죽기 전까지 나 죽기 전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참 고맙고 사랑해. 응. 사랑하고.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남은 인생 그대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라는 인연입니다.